아니 노래를 못한다 그러시던데 그 정도는 아닌데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너무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너무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안 했던 거야. 딱 들어도 아 뭐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안 나오죠. 오히려 그런 거였으면 다 모두가 반대하고 그런 거면 오히려 더 안 나오는데 어렵다 그러셨죠. 네. 일반인 중에서는 잘하는 거죠. 네. 근데 가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냐고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방금 이 노래 보릿고개 진성 씨 보릿고개는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래. 이것만큼 내가 자신 있다 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신동엽 씨 여우방망이 야 이건 지적하네. 여우방망이. 여우지. 이런 상황을 여우방망이라고 하구나. 예 다른 노래 지금 즉석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도쿄 씨 노래 중에 삼바의 연인 잠깐. 예 한번 해보세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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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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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나의 그대 영원한 나만의 사랑 콧소리가 그러니까 뭔가 다들 오 잘하는데 아 그래서 좀 애매하다 뭐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그 오빠만의 개성이 있었는데 개성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쁘진 않은데 형이었으면 말릴 거 내가 가족이었으면 말릴 것 같아.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가수의 꿈을 포기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이 지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서 네. 그것을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각오만 충분하다면 저는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또 지인분들도 이렇게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이예요? 4년째 알고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 이분이 트로트 가수처럼 생기셨어요. 객관적으로 동생분의 고민을 이해해요? 저는 솔직히 친구를 좀 응원하는 편입니다. 뭐 보통 사람들 보면 자기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현실에 부딪혀서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친구를 볼 때는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가족이어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물론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 그렇게 침착하게 네. 알겠습니다. 폐쇄 전화를 그렇게 침착하게 하시나요? 네. 동생분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근데 뭐 그러나 가족이 아니니까 남 얘기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5남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분들이 저희 둘째 오빠 내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때요? 어릴 때는 자기가 꿈을 쫓아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응원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포기 상태예요. 포기?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막내 동생이랑 와이프랑 참석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두 명만 보내질 못해가지고 그냥 같이 따로 온 입장이고 근데 지금 약간 표정을 보니까 그 동생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한테 많이 서운하죠. 왜요?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처음 올라가고 나서 얼마 안 돼 있다가 큰애기랑 크게 한번 다투고 3년 정도로 왔다가 연락을 아예 끊은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랑? 네. 아이고. 아빠가 농사를 짓는 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 되시니까 이제 큰 오빠가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오빠가 이제 맡아서 이제 큰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 뭐 계속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오빠가 너무 좀 단호하게 자기는 자기 일이 있다 가수를 해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큰 오빠는 자기도 자기 하던 일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때까지 네 인생만 살지 않았느냐 그 좀 다툼을 좀 크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몸이 이제 굉장히 안 좋으신데 형제들끼리 그런 모습 보기 좀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예, 제일 예, 속상한 거죠. 예, 아버님이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하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너네가 이렇게 잘 지내냐 아이고. 그런 불효가 어딨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가족 사랑은 되게 커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꼭 성공해서 가족을 갖다가 많이 자기 챙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사소한 그런 사랑 연기할 때 바쁘다도 잠깐 얼굴 비추고 그날 한 통 하기를 바란 그런 가족들인데 꼭 내가 성공해서 그치? 내가 가족들 다 책임진다 조금만 기다려라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닌데 예. 동생도 막내 오빠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오빠가 23살 때 처음 서울 올라 보내고 난 다음에 저도 21살 때 같이 서울 올라왔었어요. 오빠 따라서 저도 10년 정도를 있었었거든요.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생활 열심히 하면 지내는데 오빠가 한 날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동안은 나는 일본 간다. 나는 일본 간다. 어? 일본 라이브 카페 자리가 생겼다고 그 전날에 가는 전날에 저한테 통보를 하더라고 일방적으로. 그 다음날 그냥 짐을 싸서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또 혼자 짐을 싸서 혼자 옥탑방에서 저는 지냈어요 혼자서. 아. 그러니까 맨날 가족들하고 같이 막 지내다가 오빠 믿고 올라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는 가버리고. 가수를 꿈꿀 텐데 왜 일본에 라이브 카페로 가신 거예요? 1년 정도 같이 이제 일을 해왔던 형이 돈을 좀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아. 정말 1년 동안 제가 동고동락했던 그런 형이 있었는데 한 1,400 정도 제가 돈을 그 형한테 못 받았어요. 정말 그때 이제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도 싫고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바로 가버렸고. 오빠만 좀 이기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아빠가 지금 내경색으로 지금 몇 번 쓰러셔가지고 지금 오른쪽은 거의 지금 못 쓰시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지금 대장암으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연세도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너무 화가 나면 진짜 말을 좀 이렇게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이래요. 부모님 죽기 전까지 안 내려올 거냐고 할 때도 있어요, 진짜.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뭐 샤브샤브 조금 이렇게 장사를 할 때는 부모님한테 조금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금전적으로 조금씩 제가 보탬이 됐어요. 제가 그 일이 잘못되고 저도 빚을 지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부모님한테 좀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피하다 보니까. 자, 아주 손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리는 것만큼 불효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기를 당했잖아요. 어떤 형한테, 아는 형한테. 근데 그 형이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계속 연락을 피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미안한 거야.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연락을 해서 지금 이렇다,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만나고 또 사정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연락 안 될 때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이 못 갚더라도 다르겠죠? 네네. 부모님 입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연락을 안 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가족들한테 너무 뭐 물질적이든 뭐든 잘해주고 싶어요. 너무 성공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부모님 집이 이제 아무튼 경매를 당하셔가지고 지금 동네에 이제 그걸 샀어요. 잡차를 받았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찾아주고 싶고. 네, 사드리고 싶어. 저 걱정 많이 하는 게 또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제가 보라지 성공해서 좀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공 스토리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한 거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또 그 노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제 노래로 좀 승부를 보고 그래도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좀 잘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가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잔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에서 뭐 많이들 좋아해 주세요는 왜냐면은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노래를 어디서 부른다. 이것처럼 힘든 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지방 무대에 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찾아가서 제대로 하면 혹독하게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그러면은 이게 미래에 몇 년 후까지 안 되면 아 이거 지금 딴 거 해야 되겠구나. 이런 리밋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100대까지? 예, 할 생각이었죠. 아니 무슨 인디안의 기우제냐? 기울 때까지 하게. 야 이게 참 진짜 답답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우리 동생이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이게 오빠는 진짜 한방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방은 없어. 그 한방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우리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뭐 밴드 같은 걸로 충분히 취미생활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오빠가 다 같이 가족끼리 함께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일단 우리 엄지부터. 어쨌든 소중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은 거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뭔가 정말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민입니다. 예. 한 개인의 꿈을 어떤 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좌지우지 하겠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큰 고민인 게 그로하여금 환경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생분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끝! 마지막으로 동생한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무작정 꿈을 향해만 가지 않고 가족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부모님 걱정 안 끼치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 미안해. 자,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편찮으시지만 또 텔레비전 보고 계실 테니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아빠 항상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마음 뜻대로 연락을 못 드리고 전화를 또 못 받고 피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연락도 먼저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됐어요. 100표 넘어갔죠? 네. 오. 125표? 125표! 아, 이렇게 해서 꿈깨가 이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